히말라야 남쪽의 저지대. 이곳은 열대지방입니다. 아시아 코끼리의 식사시간. 230kg의 먹이를 16시간에 걸쳐 먹는 대식가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코끼리들의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나무 그늘 아래도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이곳은 의외의 히말라야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밀림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포식자. 이곳은 벵골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밀림에서 벗어난 해발 2000m. 히말라야는 또 한 번 달라집니다. 계곡 주변으로 빽빽하게 들어찬 침엽수. 울창한 히말라야 삼나무들입니다. 고도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식생. 히말라야이기에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파른 땅에 밭을 일구었습니다. 추위에 강한 보리를 가장 많이 키웁니다. 하지만 나달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적은 수확이지만 정성스럽게 보리를 거둡니다. 이걸로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물건은 산 아래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고산에서 생활을 꾸린다는 건 고된 일들의 연속입니다. 이 짙은 파란색은 물빛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파란색의 호수. 해발 3600m, 히말라야의 거대한 자연호수 폭순도입니다. 폭순도 호수의 북쪽, 상돌포로 가는 길입니다. 상돌포는
네팔에서도 가장 오지 마을입니다. 산 아래에서 물건을 구해오는 길은 보통 열흘이 걸립니다. 사람들은 네팔보다는 인접해 있는 티베트로 주로 왕래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해서 야크 등에 싣고 다닙니다. 짐은 대부분 식량입니다. 아니 요 시미어로 이따부터 문대이나 아니 테스콜라기 아니 알리카테 야르차콤블리폰 알리카테 벌써 알리카테 아웅사 아니 약코 이따우다 자이나바다 알리 사민 레이라 아니 야바다 약코 드러니 이따우다 가레라 알리카테 요 자물라 아니 요 마케키네 라기 벌써 알리카테 테스콜라 아웅사 아직 자요 기 벌써 기 알리레카 포레 알리 포레코 자요 대본에 사이나 라마 마드라 알리 포르사 नेपाल हुनु चाहिँ नेपाल मान्छे अनि फेरि नेपाल परे छैन अनि त्यसको लागि अलिकति हिमालया를 넘어 상돌포의 끝입니다. 이곳을 넘으면 티베트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 힘든 척박한 땅. 간혹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이 찾아올 뿐입니다. 유목민 라뎁 라마는 가축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산을 넘어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름을 보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산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의 룽다를 걸어둔 유목민의 집. 밤이면 홀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인 조용한 생활. 그러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습니다. 이곳이 해발 4,0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고지대라는 사실. 언제 눈표범이 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상황. 걸비다 아니 내라 올려. 내비다 아니란 첨낭차 첨남을 아무데. 가로가로나 안에는 아부 막자 아니 거일에 야 간드마 하느라 아니 라가르 사프 카이라 아니 데데데티 머서 히말라야는 신비롭고 웅장한 곳. 한편으로는 고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히말라야의 끝은 해발 8,000m. 지구 위 가장 높은 산들의 행진입니다. 세계의 지붕입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이어진 또 하나의 세계의 지붕, 파미르 고원입니다. 이 넓고 평평한 땅은 해발 4,000m 높이에 있습니다. 파미르는 옛 페르시아어로 태양신의 자리라는 뜻. 땅보다 하늘에 더 가까워 붙여진 이름일 것입니다. 12월, 눈보라를 헤치고 산을 오르는 마르코폴로 양무리. 1273년 이탈리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파미르를 지나면서 본 야생양. 그는 거대한 뿔을 가진 양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
마르코 폴로 양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양 암컷과 새끼들입니다. 5-6월이면 한 마리의 어미가 한 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후에는 무리를 이뤄 함께 기릅니다. 한때 파미르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마르코 폴로 양. 그래서 파미르의 상징이 된 동물. 하지만 뿔을 노린 인간들의 사냥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파미르에서도 쉽게 볼 수 없을 만큼 수가 줄었습니다. 황토빛으로 둘러싸인 메마른 땅. 이곳에서도 자연은 생명을 키우고 삶을 이어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 머물다 가는 생명들. 히말라야 민목 독수리의 죽음. 차갑고 메마른 바람은 죽은 몸을 쉽게 썩게 하지 않습니다. 마르코 폴로 양 어미와 새끼, 어쩐 일인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뿔 모양으로 봐서 나이가 아주 많은 암놈입니다.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먼 곳까지 왔습니다. 평소에는 없는 일입니다. 고원의 한가운데 홀로 걸어가는 어미. 걸음을 멈추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몸을 땅 쪽으로 늘어뜨린 채 버티고 있는 어미. 다시 다리에 힘을 줍니다. 하지만 걸음은 여기까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조용히 죽음을 맞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땅, 파미르의 일부로 되돌아갑니다. 이른 새벽.
죽음의 냄새를 맡은 것은 여우. 이빨이 약한 여우는 혼자 힘으로 가죽을 뜯기가 힘듭니다. 아무래도 여우의 먹이는 아닌 듯합니다. 포기하고 다른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오전으로 접어든 시각. 주인은 여전히 적막합니다. 먼 곳에서 작은 점 하나가 다가옵니다. 어제 헤어졌던 새끼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미의 모습을 본 순간 새끼는 더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참 어미 곁에 머물다 어느 순간 자리를 뜹니다. 어미를 잃은 새끼는 이제 혼자입니다. 새끼가 자리를 뜬 건 멀리서 오는 유목민을 봤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은 죽은 마르코폴로 양을 개의 먹이로 줄 생각입니다. 생명을 다한 마르코폴로 양은 다른 생명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줍니다. 또 다른 자연의 시간 속으로 사라집니다.